011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 은는 동사의 페라이트 사업은 페라이트 코어 및 MPC 코어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으로는 이트 및 디스플레이 시장,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 등이 있음. 2021년 상반기 기준 현대자동차 및 기아로 15종의 친환경 자동차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핵심 부품인 LDC, OBC 변압기 및 인덕터, 필터의 고효율 로로스 재질 등을 개발. 기업 개요 대시 삼화 콘덴서 계열의 페라이트 코어 제조업체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페라이트 코어는 전자기기의 핵심 소재 부품으로 LCD/LED, 통신기기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태양광 모듈 등 다양한 산업용 기기에 사용되고 있음. 대시 산화철 제조 및 판매업체인 삼화기업과 페라이트 코어의 중국 제조업체인 청도 삼화전자유한공사를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페라이트 코어의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과 산화철의 판매 호조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망간,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외화 환산 손실 증가하며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가전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3월 29일 기준 장마감 삼화전자의 시가총액은 32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화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63위입니다. 삼화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210만 2700주입니다. 삼화전자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화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5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50배, 10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 마이너스 61억 원입니다. 삼화전자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87번지 61%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45.0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3.92이며 전일 대비해서 8.98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9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3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자의 2023년 3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